자, 2012년도, 아, 저 2017년도 9월 22일 저희 카페의 상한가 종목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은요, 상한가 종목은 딱 하나죠.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상한가를 공개를 하는 이유는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다. 그래서 이 종목을 다음 주에 매수를 땡기는 사람들은 전재산을 탕진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9월달에도 저희 카페에서 상한가가 몇 개가 터졌는데요. 그 종목을 제가 상한가를 공개를 하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 기술 투자는 이미 꼭지 목표가가 거의 다가왔고 저희 카페에서 뭐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다음 주에 매수를 해서 사기꾼들한테 또 속아가지고 전 재산을 날려먹을 그런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추천을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한 5명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자, 그분들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면도 있지만, 자, 그것보다는 다음 주에 분명히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그런 작전 세력들이 분명히 이 종목에도 지천에 깔려 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방송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처음 저희 카페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카페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는요, 네이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인 공지창에 왼쪽에 전체 글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메인 공지창은 저희 카페 회원님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 자, 이 안에, 이 500탄 모음집 안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드릴 종목, 우리 기술 투자가 이 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97탄 시리즈인데요. 297탄 시리즈 오늘 여러분들한테 방송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이게 지금 보시면 처음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뭐 여러 계좌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갈 겁니다. 자, 파인디앤씨 저는 계좌를 두 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1025% 수익 냈고요. 946% 수익 냈고 그다음에 요거는 융자 전부 다 신용으로 매수 땡긴 겁니다. 그래서 올해 1000%의 수익이 터진 그런 대박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추천주 단한 종목으로 어떻게 대박 인생으로 바꿔드리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처음이라도 처음 보시는 분은요, 이 글을 꼭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 일일이 발품을 팔아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다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에 아마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만나서 인생 전환을 하고 싶고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 아래의 수익률은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녹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서도 이 종목을 지금 40분 넘게 녹음을 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에러가 터져가지고 또 녹음이 중단이 돼서 헛질환을 했는데요. 아참 아프리카 TV 이거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료를 빨리빨리 보여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자, 이 종목에
이 종목에 수익이 이렇게 났었던 이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을 2013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바닥에서 완전 바닥에서 230원, 40원대에서 요때에 매수 의견 드린 겁니다.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이게 거의 300% 가까이 올랐어요. 900원까지 올랐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에 저를 만나셨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알지만 약 한 5명이 이때에 300%만 먹었어도 그나마 다행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지쳐가지고 앉아가지고 20%, 10%, 5% 뭐 이렇게 다 팔아먹고 다 끝났다.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을 때 너희들 나를 믿고 강력 홀딩을 하면 이 종목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 그럴 종목이다. 최소한 1000% 이상은 먹을 종목이다 라고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려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약 5분 정도가 매수를 하셨던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바닥에서 240원대에서 매수 의견 드려서 약 9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300% 넘게 오른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14년도에 다시 2014년도 11월달이니까 요때입니다. 11월 말 12월달에 요거 잘 보십시오. 제가 요날 다시 추천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에도 1년 동안에 계속 매수 의견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에 2차 추천을 드렸을 때가 12월달입니다. 12월달. 자, 요때인데 요때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 열심히 너희들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직장 생활에서 한 달에 200만 원씩을 모았다면 은행에다가 저금하지 말고 200만 원씩을 이 종목을 1년 동안만 매수해라. 돈이 생길 때마다 주워 담아라. 주워 담다가 보면 1년을 매집을 했다면 2,500만 원 아니냐. 2,500만 원이면 이 종목이 이제 반등권이 와서 1년 후에 1000%를 넘게 준다면 2,500만 원이 2억 5천만 원이 되는 거다. 그러면 너희들 인생이 달라진다.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을 꼭지 목표가를 알고 추천을 드려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은 종목입니다. 자, 그 분석 시험 정보 자료를요,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전부 다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네이버에서 언제든지 키워드 검색을 하셔서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가 왜 제가 바닥에서 240원에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그리고 왜 3차에 걸쳐 가지고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자, 이 종목이 그때 당시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봤더니 야, 현재가가 240원이면 이건 대박이다. 영업이익이 그때 당시에도 흑자 지속이었고 뭐 어마어마한 흑자 지속은 아니지만 아무튼 단기 손실은 아니었다. 그랬을 때 현재가에 비해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봤더니 너희들 이 종목을 사놓고 1, 2년만 기다리면, 길게 3년만 기다리면 너희들 이 종목에서 1000% 이상 대박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추천을 드렸던 그 이유 바로 잠재자산입니다. 잠재자산. 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 그 다음에 매수하고 있는 종목,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이 많은 종목이 있다면 단돈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잠재자산을 질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팔아야 될지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인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종목을 왜 1000% 이상 먹을 종목이다 라고 추천을 했는지 그 근거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뭐야 이거? 왜 검색이 안 되나요? 아, 술자가 아, 이거 왜 이래? 깜짝 놀랐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자, OK님
고진이 이 친구 등대 저랑 지금은 다 인연이 끊어진 분인데, 자, 그 중에 한 번 이 친구님은 저를 세 번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세 번을 찾아와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아, 여 위에 있네요. 자, 이 친구가님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몇십 프로 먹고 다 팔아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달 지나서 저를 또 다시 회원가입하고, 그 다음에 다 팔아먹고 또 몇 달 있다가 또 한 번 가입을 해서 세 번째 찾아온 사람입니다. 2016년도 8월 20일, 2013년도, 2014년도, 1년마다 한 번씩 매수해놓고, 뭐 100% 300%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앉아가지고 10% 20% 올라오면 전부 다 팔아먹고, 그러다가 또 1년 지나서 또 저 찾아오고, 그래서 세 번에 걸쳐가지고 회원 가입을 한 사람입니다. 이 글을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전 주식 투자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대박을 놓친 거죠. 그 다음에 올바른 사람을 만났는데 믿음이 못 알아서 대박을 다 놓친 겁니다. 세 번째, 회비가 아까워서 재가입을 못한 게 실패 원인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다 국영GNM 233%, 210%, 437%, 미래컴프니 1300%, 손오공 300%,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 985%, 아이텍 반도체 520%, 자, 이걸 다 놓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본문을 제가 클릭을 해 드릴 텐데. 자,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985% 수익과 급락 중. 자, 여기 보시면 고진감내님, 고진감내님, 등대지기님 616원 매수, 이친구가님 1524원 매수. 자, 2015년도에 한 거죠. 그리고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앉아가지고 10% 20% 수익 주니까 덜러덩 다 팔아먹은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한번 눌러볼까요? 자, 미래컴퍼니. 자, 300%. 이거, 아, 손오공 한번 볼까요? 자, 고진감내님, 이 친구님, 3,391원. 다 팔아먹은 거죠? 자, 411% 지코. 자, 이 친구가님, 523원. 그리고 난 다음에 10% 20% 먹고 다 팔아먹은 겁니다. 자, JW 중해제약 이 친구가님 여기 매수했잖아요. 자, 이렇게 주식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큰 돈 못 봅니다.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알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도 보면 이 친구가님 8,004원 이렇게 매수 땡겨서 이거 다 놓친 거거든요. 이거 대박을 다 놓친 겁니다. 자, 주식 이렇게 하시면 절대 큰 돈 못 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우리 기술 투자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여기 2013년도 2월 13일 날 요거부터 먼저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애초 처음에 우리 기술 투자, 자, 재무 구조가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 시황 매수하실 분은 손절 거 잡고 매수 들어가십시오. 2014년도 5월 25일 날 다시 분석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는 주가 예측 정보고요. 자, 별도로 여기 비공개 구매 43호 종목명입니다 해서 2014년도, 자, 한번 보십시오. 아까제 2014년도 12월 달 잘 보라고 그랬죠. 2014년도 12월 14일 날 비공개 구매 43호 종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 구간이 올 구간이니까 제가 별도로 43호 종목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권이 올 구간이니까 너희들 무조건 매수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자산을 보시고 매수할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OK님 330원, 340원, 바닥 분석가 240% 삼중호 조정장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2차, 아, 요때가 3차 추천드린 거죠. 3차. 여기 보시면 고진감년님 312원. 자, 이 친구님 늦게 진입 들어갔죠. 늦게 가입했으니까 2014년도, 2013년도에 두 번 가입했다가 다 팔아먹고 5%, 10%, 20% 먹고 그리고서 다시 또 2015년도에 또 다시 회비 내고 또 가입한 겁니다. 지금은 또 인연이 다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까지 절대 홀딩 못했을 것이다. 그냥 나를 믿고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끈덕지게 기다렸으면 이 사람들 인생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주식은 절대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1000% 넘게 갈 걸 알고 추천을 드렸지만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주식을 그렇게 투자를 못한 거죠. 자, 여기 2015년도 2월 달에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강한 흐름이 올 것이다. 자, 2015년도 2월 달입니다. 이제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시작되었다. 꿈의 수익률을 맛보게 될 것이다. 미리 예측드리는 겁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홀딩에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2015년도 2월 14일이면 2015년도 2월 14일이면 대충 요때입니다. 요때. 자, 여기가 2월 17일이잖아요. 자, 이제 이 구간에 제가 12월 13일 날 2014년도 12월 13일이니까 요때네요. 요때. 완전 바닥이죠. 자, 요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날아갈 때다. 그래서 제가 비공개 구매 종목 43호로 지정을 해서 너희들 지금이라도 이 종목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나를 믿고 강력 홀딩하면 3년 안에 이 종목은 무조건 1000% 넘게 올라갈 거다.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 매수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반등권이 분명히 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15년도 아까제 2월달에 요 조종을 보고 있는 요 구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오는 구간이다. 미리 예측드렸잖아요. 왜? 이 종목은 1000%가 넘게 올라갈 종목이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이 왔잖아요. 자, 그 분석 시황 정보 자료 날짜까지 제가 정확히 찍어드립니다. 2월 14일입니다.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강한 반등이 올 겁니다. 미리 예측드린 겁니다. 이때가 하락장이었었잖아요. 자, 이때가 단계 반등 두고 난 다음에 상승분의 50%를 다 반납할 때, 요때, 요날이 2월 13일이니까, 요때에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5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100% 올랐다가 상승분의 380원가량까지 빠졌으니까 상승분의 50%를 거의 반납한 거죠.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이 종목은 날아간다. 날아가는 구간이다. 이제 미리 예측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시 강한 반등이 올 거다. 이미 꼭지 목표가를 향한 먼 여정은 시작이 됐다. 꿈의 수익률을 맛보게 될 것이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홀딩에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2월 14일 언제입니까? 요때입니다. 요때. 요때가 2월 6일이니까 여기가 10일, 11일 요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단 한 번도 제가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 험난한 여정이 이미 시작됐다. 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니까 얼마나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슴을 조아리는가. 그렇다고 이 종목이 떨어지면서 가슴 조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가면서 떨어지고 100%, 200%, 300% 수익 나는데 이거 왜 못 기다리냐. 저는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1000% 넘게 봤기 때문에 이런 분석 시황을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2015년도 2월 14일날 너희들 나를 믿고 이 종목을 1년 동안만 주워 모았다면
너희들은 이제 꿈의 수익률을 맛보게 될 것이다. 바닥 매수한 사람은 강력 홀딩을 해서 대박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2001년 동안 200만 원만 모아놨어도 2500만 원을 매수했으면 지금 벌써 3억이 된 겁니다. 3억. 그래도 제가 입이 닳도록 이렇게 떠들어도 다 중간에서 10%, 20%, 30%에 다 팔아먹었지 1000% 넘게까지 홀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저랑 인연이 이미 다 끊어졌기 때문에. 자, 현재가 이해하면 추격 매수하십시오.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경영 구간입니다. 추가 받는 권이 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자,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2015년도 4월 4일이니까 2015년도 4월 4일 요때쯤 되네. 요때쯤. 자, 요때 또 급등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 빠지죠. 자, 다 빠질 때 제가 뭐라고 시황 분석 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흐름이 오는 구간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해라 너희들. 바닥 매수자는 어려운 구간을 지금까지 잘 참고 넘어갔다. 이제부터 강한 반등이 오는 구간이다. 강력 홀딩해라. 강한 흐름이 연속으로 온다. 400원일 때 800원을 미리 예측드렸습니다. 자, 800원을 넘었으면 1300원까지 홀딩입니다. 자, 2015년도 4월 달에 2015년도 4월 달 요때입니다. 요때. 요때에 450원, 60원. 여기 지금 460원이죠. 460원인데 얼마를 예측했습니까? 800원까지 무조건 반등권이 온다. 그리고 난 다음에 800원까지 왔잖아요. 여기 지금 거의 785원, 대충 찍으니까 785원이죠. 자, 여기까지 분명히 왔잖아요. 자, 저는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 무조건 1000% 이상 먹을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00원을, 800원을 넘어 서고 지지를 하면 1300원까지 홀딩해라. 이후 재반등이 오면 1900원까지 홀딩하라는 이야기죠. 네, 주가가 400원일 때 1300원, 1900원을 예측을 한 겁니다. 왜? 이 종목은 무조건 1900원만 가도 1000%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 시향이 가능한 겁니다. 자, 다음 분석 자료. 자, 230% 상승 후 하락 조정장이 왔습니다. 추가 하락장이 더 옵니다. 자, 이렇게 분석 시향 드렸고요. 자, 2016년도 6월 22일 강세장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그동안 기다린 세월을 몇 푼 수익에 덜러덩 팔아먹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상한가 썼습니다. 250%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분석 시황 정보 자료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고요. 아쉽지만 OK님, 고진감래님, 저랑 인연이 되셨던 분들이고 저 지금도 이 친구들 형 동생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만약에 아직까지 홀딩을 한다면 저랑 인연이 끊어졌으니까 아마 다 팔아먹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믿는 사람은 한 명은 있다. 고진감래가 잘 갖고 기다렸는지는 제가 더 두고 봐야 되는데요. 이 친구님은 뭐 그 전에 뭐 숱하게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큰 돈 못 벌었을 것이고 오케이님도 크게 못 벌었을 것이고 고진감래님은 제가 그나마 좀 믿는 동생이기 때문에 저랑은 지금 인연이 끊어졌어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고진이는 이 동영상 보면 언제든지 전화 한 통화 해라. 어떻게 먹고 사는지 궁금하다. 자, 여러분들 이런 꿈의 수익률에 분석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대로 저희 카페에 오시면 이 왼쪽에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주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여기 1000% 예측 대박 주식 시리즈 122탄, 이것도 121탄, 이것도 1000%를 제가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월급을 알뜰살뜰하게 모으시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편의점에서 일을 해서 알바를 하시는 우리 젊은 분들, 여러분들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식시장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세월을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대박 인생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이런 종목을 열심히 주워 담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저로 인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키워드 검색을 하셔서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